11시라고 했으면 11시에 첫 들어와야 될거 아니야, 이 병신아. 12시라 했는데요? 아니, 아니야. 1시라고 했으면 1시에 첫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고, 봉지, 내 1시라고 해서 네가 오케이 했어, 안 했어? 저 화요일 1시라고, 1시 넘어가면 수요일이구나. 미쳤니? 너희 면상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니? 자, 일단은 뭐, 이제 면상은 다물어주세요. 자, 이제 너는 그 학원에서 수업할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때 질문 한 개 기억나가지고 내가 몇 개를 이제 뽑아봤어. 시간이 너무 또 오래 걸리면은 그 세 문제 뽑았는데 세 문제를 다 못 풀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하는 데까지 지금 이거부터 한번 풀어보시오. 딱 나는 너희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지 않니? 너희 그 아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 대부분이 모르는 건데 일단 어쨌든 너의 그 뭐라 그럴까 창의력을 발기시켜 줄게. 맨날 창의력이 완전히 그냥 창의력이 개처박혀가지고 그냥 성격이냐 아니면 뭐니 그게? 타고난 거죠. 타고난 거야? 너무 느긋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너 게임은 좀 하잖아. 야 게임이 약간 그 롤 같은 게 약간 창의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순간적인 이렇게 하죠. 대응력이나 뭐 이런 게? 맞긴 하죠. 그래요. 근데 왜 좀 수학이나 이런 거 공부 쪽에서는 왜 그런 거를 발휘를 못하냔 말이야. 그건 타고난 게 아니야. 네가 맞아. 지금 안 하는 거지. 개발을 안 하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원래 게임 같은 거나 뭐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금 잘하면은 다른 분야도 조금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여지가 있어. 그리고 또 특히 게임은 그러니까 머리 좋은 아이들은 게임 잘하지 않니? 상관없냐. 몸으로 쓰는 거라서 그냥 몸으로 하는 거라서 잘하는 거니? 그냥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잘하는 거야? 피지컬이 있으니까. 알았어. 어쨌든 해봐봐. 야 너무 오래 걸리잖아. 거의 다 나왔어요. 루트 7분의 13 나왔어요. 틀렸습니다. 어떻게 풀었는데? AD를 X로 잡고. 그렇지. AD를 X로 잡고. A, B, C에 그 B각을 구하고 A, B, D에 그 거기서 B 나온 거 가지고 하면은 그래 그 서로 같은 걸로 해서 코사인 B를 똑같이 정의를 한 거 아니야 그 삼각형 서로 다른 걸로 해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랑 이 전체 큰 삼각형이랑 맞아? 이렇게 해서 코사인 B를 했는데 왜 틀렸냐고 계산 실수인가 봐요 무슨 계산은 맨날 실수해 계산이 계산이야 맨날 아, A, B, C부터. A, B, C에 대해서 코사인 A를 정의를 해봐봐. 코사인 A요? 아니, 코사인 B, 코사인 B. 코사인 B는 2 곱하기. 아, 이래서 들었구나. 2 곱하기 7 곱하기 3. 어, 2 곱하기 7 곱하기 3. 그러니까 2 곱하기 7 곱하기 3. 분해. 아, 이래서 틀렸네. 아, 됐고요. 빨리 부르기나 해. 불러. 그러면은. 아니. 이거 계산하지 말고 식을 먼저 다 부르고 하자니까 어이 진짜 그럼 또 코사인 B는 아니 코사인 B는 했으니까 는 할 거니까요 어이 2 곱하기 는 하면 되잖아요 그래 이제 이걸 풀면 될 거 아니냔 말이지 그래서 이게 같은 거니까 얘 분모하고 저 분자 곱해주고 여기 분모하고 여기 분자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3-x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맞죠? 뭐 이거를 계산하려고 하지 마 이거 할 때 그냥 42로 나눠 영변을 네 이렇게 42로 나눠서 그래야지 계산이 조금 더 빨리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없어질 거고 여기는 3으로 될 거 아닙니까 13이니까 통분하면은 7, 1인 7, 7, 3, 2, 10, 91일 되겠지 네 그래서 얘는 7분의 25 이렇게 된 거잖아 7분의 25 응? 그래서 루트 7분의 5 유리화하면은 루트 7 루트 7 해가지고 7분의 5 루트 7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야 잘했어 잘했는데 완전 계산 이 완전 계산을 맨날 어 그게 왜 계산이 안 될까? 아니, 너, 그 방법을 찾다가 눈높이나 뭐 구멍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시험에서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이런 걸 이제 풀어봤으니까 빨리 해야 돼 이걸 풀 순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 이런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 자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5번이요 5번 나왔어?
네네. 오, 잘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어? 너답지 않게 풀었는데? 보면 이으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중심하고. 오, 훌륭해요. 그랬어. 여기 중심을 이었다고? 네, POP를 그은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었어. 그러면은 반지름이니까 이등변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등변이면은 여기가 여기도 세타 세타겠죠. 네. 그리고 그러면 AO랑 OP는 2분의 루트 10이니까. 아, AO랑 그, OP는 2분의 루트 10. 아. 그리고 또 AOP의 각을 정의하면은 AOP, 아 AOP.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니까. 오,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네. 오, 좋았어요. 그리고. 그리고 코사인 법칙 쓰면은 코사인 파이 오. 마이너스 2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를 이제 이거 각변환으로 했다는 얘기지? 네,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나. 이렇게 하면은 2, 4분면의 각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가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코사인 법칙을 써서 구한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서 답을 구했다. 맞아요. 오, 대박이었어. 이거는 조금 개선된 너를 볼 수가 있는 아주 훌륭한 발전됐죠. 어, 발전됐어. 자, 이것도 해보세요. 3분의 7 마이너스 4루트이 나왔어요. 오, 맞았어. 아, 진짜요? 오. 야, 이거 너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어? 오래 걸리고 그럴 것 같은데 오늘은 왜 맨정신이냐? 머리 좀 썼죠. 다른 때는 머리 안 썼니? 오늘은 좀 맑네요, 머리가. 그래? 어떻게 풀었어? 일단 넓이의 비가 넓이의 비가 1대 2대 8이면 반지름의 비는 오케이 1대 루트 2대 2루트 2대 1대 루트 2대 2루트 2 2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반지름 어차피 비율이니까 어. 그 코사인 그게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그냥 숫자로 네. 그냥 써도 써서 해도 돼 하면은 나온다 이거지. 네, 그러네. 정확하게 풀었네. 쩔었죠? 어, 이번에 좀 쩔었어. 오케이, 잘했어. 발전된 미래가 보이는 오늘 하루였네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헤어지는 마음이 아쉽지만 웃으면서 헤어져요.